1997년 남성 그룹 유비스로 데뷔. 올해 가수 데뷔 23년차. 아이돌 데뷔, 발라드 가수 데뷔, 마지막 트로트 가수 데뷔. 3세 판만의 인생 역전. 트로트계 BTS. 트로트의 신사라는 별명으로 우리 가슴으로 다가온 최고의 남자 장민호 씨, 어서 오세요. 우! 예! 헤드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시죠.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트라우마인데. 오이오 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죠. 아 기억이 나요? 20년 만에 하는 건데. 자, 장민호 씨의 데뷔 노래 유비스. 대초 햇살을 뒤로 한 채 고요가 저 어둠의 숨처럼 세상을 덮었다. 밝은 불이 생소한 따스한 겨울 마지막 나의 운동처럼 처음으로 어 기억나네요. 아이돌이 일으키는 세상이라 내겐 너무 힘들어 스쳐갈 만큼 짧았던 꿈이라 생각했지만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민호 씨는 주저앉았어요. 자, 앉아서 계속해서 2절 탑니다. Let's go! 자, 표정으로 갑니다. 표정으로, 유비스 표정. 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우, 야. 으아! 자, 지금부터 우리 장민호 씨의 궁금증들 그리고 목격담 문자 샵 1077 담으로 시원 장문 100원 고릴라로 마음껏 보내주세요. 어, 노래 왜 이렇게 길어? 스스로 노래 시간 너를 찾아 헤맸지. 자, 지금 유비스 팬클럽 여러분들도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수 장민호 씨 반갑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나요? 아니 이거 마이크 대고 아, 너무 출연자들한테 너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저도 들고 할게요. 아유, 됐습니다. 예 저도 들고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마티형 그리고 동원이 삼촌 장민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네. 마이크 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야외에서 리포터 같고 야외 공개 방송 같고 좋습니다. 네. 예. 자, 아 빵빠레 한번 올려야 됩니다. 우리 민호 씨 오셨기 때문에 또 올려드립니다. 장민호 씨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민호 씨 그 개인 너튜브가 10만 구독자 달성. 와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라디오 딱 들어오기 전에 10만 넘었어요. 대박. 어 그럼 우리 지금 유비스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춤춘 것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다고 들어오기 전에. 아 대단합니다. 예 아니 네. 그 아. 저도 뭐 이제 보면서 하트도 네. 눌리고 이제 그 뭐야 구독 구독도 하셨어요? 아 그럼요. 컨텐츠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 또 함께하는. 네. 아 우리 트롯맨들도 네. 함께 또 도움을 주시고 그 친구들 덕을 좀 봤죠.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덕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 네. 10만을 다 그러면 이제 그거 받겠네요. 그 은색 실버 버튼. 어 미안해요. 실버 네네네. 버튼. 네. 아, 실버 버튼 언제 네. 올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 지금 뭐 고릴라로 네. 실버 타운 아닙니다 여러분. 실버 버튼 실버 타운이 아니라 실버 버튼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왜 그래? 뭐가 불편해요? 아니. 예 예. 어 지금 네. 선이 춤을 너무 췄어요. 어 초반부터. 선이 네. 36 지금 꼬였어요. 지금 너무 많이 꼬여서 네, 됐습니다. 네. 격하게 춤을 춰가지고 아. 아 우리 장민호 씨 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네네. 조선희 씨가 또 문자 주셨어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선희 씨 사슴 눈 보려고 연차까지 쓰고 대기 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머머머 네. 연차까지 쓰고 이거 지금 연차라는 거는 네. 회사원들에게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아, 또 사슴눈까지 보시려고 또 연차까지 내시고 예예 예. 네, 오늘 네. 그 여튼 그 사슴눈을 완전히 지금 장착하고 왔습니다. 네. 룰루 오강님이요. 저 고등학교 때 유비스 부산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아 네. 그때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강남에 있던 유비스 사무실로도 찾아갔습니다. 와. 그날 유비스 점심은 카레였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카레를. 우리 카레를 뭐 일주일에 6일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날도 카레였겠죠. 아 정말요? 네. 어, 왜 그 카레를 좋아했어요? 그냥 그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계속. 네. 어 그래요? 그때는 또 우리가 뭐 먹고 싶다고 먹던 시절입니다. 맞아. 네 시켜주는 대로 먹던 시절. 그래서 팬들이 왜 알았냐면 이게 유비스가 공연을 하면 카레 냄새가 그렇게 났대요. 왜냐면 땀에서 에, 카레 향이 나잖아요. 카레니까. 맞아요. 네. 6276님 네. 조각이 움직인다. 조각이 춤을 춘다. 아유, 네. 이런 말씀은요. 네. 이 들어도 이 물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유. 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데 팬 네.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한 네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갑자기 네 우리 민호 특공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사랑으로. 아주 귀한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내가 언제 또 제가 또 붐씨와 라디오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예.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하는 모습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우 예. 눈가 옆에 있는 두 번째 주름에 파묻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늘 마음껏 파묻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저희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눌 건데요. 요즘은 어때요? 우리 장민호 씨가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사랑을 받고 함께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달라진 건 어떤 건가요? 우선은 네. 완전히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보면 되죠. 가장 큰 변화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냥. 그냥 바뀌었고 네. 어느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방송국 앞에 직접 와서 이게 출근길 찍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제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어디 가면 어 그냥 그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 장민호 씨 이런 거. 아 이게 제가 20여 년 동안 가장 바랬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왔어요. 이름 석자를 네.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네. 이제는 음악까지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 귀한 이름을 안 쓰시고 민호라는 이름. 이민호. 예예. 예. 많이 썼었어요. 아이돌 할 때 많이 썼고 예. 이제는 좀 다른.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장 같은 데는 이런 데 가면 저 방송했던 그 쉐 쉐 뭐 있는데 이제는 이제 쉐키로 봄이라고 다 기억을 해주시니까 저도 네. 감사를 쉐, 드립니다. 쉐. 우리 이민호 장민호 시간에.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민호, 장민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다 아니다로 좀 대답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호 대 민호, 이름마저 똑같은 두 사람. 민호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복덩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복덩이다. 완전 복덩이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는 네. 지금 본명이 예예 네. 예,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안 나와 있나요? 장호근입니다. 아 본명이 잔호근 그럼 잔호근이 아니고요. 장 장호근이라고. 그럼 이제 예명으로 네. 민호라는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이돌 때 이름. 그 붐씨처럼 네. 아이돌 때 이름이 본명이었고 이거를 이제 트로트 가수로 오면서. 본명 말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장 장민호 이름. 무슨 민에 무슨 호예요? 갑자기 이제 지어야 될 텐데 국민 민에 조우로자로 합시다. 자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네. 좋네요. 네. 자 그래서 호근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호근은 네. 베풀 호에 아니 호걸 호자에 뿌리 근자 영웅 호자에 뿌리 근자 영웅의 뿌리가 되라 그렇죠 네. 뿌리 깊은 영웅이 되라 뿌리 뭐 깊은 예. 둘 다 됐죠 뿌리 쪽 구황작물 같은 거 좀 좋아하세요? 아, 또 싫어한다고 또 말도 못하는 게 예. 요즘 자주 먹어요. 네. 너무 좋아요. 뭐 칡즙, 뭐 흑마늘, 흑마늘. 우리가 통하는 게 또 흑마늘 좋아해요. 흑마늘 우리 애찰론 가잖아요. 저는 이제 즙짠 걸 좋아하고 네. 민호 씨는 저는 통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 통으로 네. 진짜 흑마늘을 통으로 이렇게 젤리처럼 드시는 걸 좋아하고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가 뿜뿜이죠. 예, 뿜뿜. 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장민호는 180cm에 70kg, 이민호는 180cm에 68kg. 방심하면 70kg. 지금은 70kg 넘었어요. 저도 넘었어요. 하나 셋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둘 셋. 73. 오! 뭐야? 어머 소름.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소름이 돋아? 어머 깜짝이야. 그리고 네. 장민호는 한때 수영 강사를 할 만큼 네.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갖고 있고요. 네. 이민호는 육상 학교 대표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육상했었어요. 진짜로 오래 달리기. 이만큼 잘 통합니다, 여러분. 네. 이만큼 잘 통해요. 진짜 운동을 좀 잘하시. 축구 빼고는 다 잘하시는 거죠? 아 원래는 내가 축구 얼마 전에 방송 나왔던 네네. 축구 그 안 했을 때는 네. 사람들한테 축구 잘한다고 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머 세상에 네네. 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축구는 아예 내 운동이 아닌 걸로. 근데 왜 참여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얼라이먼트가 완전 틀어져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차면 왜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골반 쪽을 한번 고관절, 예, 고관절 쪽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이 할지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 질문 갑니다. 좋습니다. 이민호 1998년 키, 1999년 뉴클리어, 2001년에 레카로 데뷔만 3세판 장민호. 1997년 유비스, 2004년 바람, 2011년 트롯 가수로 데뷔만 3세판. 야 진짜 비슷하네요. 민호가 가요계 세 번이나 문을 똑같이 두드렸습니다. 야. 맞다 안 맞다? 하나 맞다. 저도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에 진짜 포기할 만한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두 분 다 견뎠다는 게 대단하네요, 진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세게 얘기해서 갈 수 있죠. 좋아요. 예 세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아 그래요? 73kg도 아니야 그건 진짜예요. 아, 오케이, 그건 진짜예요. 예
자 좋습니다. 검색 퀴즈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그 장민호 씨 녹색 검색창에 장민호 씨 검색을 하면 예 쭉 나오는데요. 생일의 마지막 생일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답으로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수요? 네 일수가 일수. 7월 며칠이죠. 예, 7월 며칠. 네. 자 검색하면 딱 뜹니다. 장민호 세 글자로 녹색창에 검색을 하면 생일이 뜨는데요. 마지막 일수 그러니까 7월 며칠인지를 여러분 확인해서 정답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트로트로 시작을 맞죠. 하면서도 도전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도전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찐이죠 진짜죠. 그럼요 지금 예. 이제 제 옷을 입은 거죠 이제. 아, 그 옷 입은 그대로 저와도 함께 옷을 좀 입을 수 있나 해서 파트너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노래 선곡해 갖고 온 거예요. 너무 같이 하려고. 와. 왜냐면 이 모습을 네. 지켜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예. 떨리는 그 마음속으로. 그대로. 예. 네 경연이라서 내가 티는 못 내고 진짜 막. 오늘은 동원이로 빙의돼서 해주세요. 저도 동원이라고 생각할게 오늘은. Let's get it. Get it. 가보시죠. 동원이 코드인가요? 키가 동원이 키 아니죠? 남자 키로 바꿔 yeah. 바꿨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 같이 좀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이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Let's go!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Hey!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가르기 운동 타임.
타임. 자 드디어 당신의 몸을 깨르게 개운하게 풀어줄 가리개 운동 타임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그 운동을 미노미노가 여러분께 가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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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인기 만점 수영 강사 출신의 장민호 씨와 함께 운동하는데요. 자 오늘은 수영하기 전에 준비 체조 동작 준비해놨습니다. 요게 어깨와 허리 풀어주는 동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먼저 양손을 어깨 위로 다 올리신 다음 자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두 바퀴 뒤로 두 바퀴 자 그 다음 양손을 허리에 딱 올리시고 허리 빙글스 아 뱅글 빙글 뱅글 빙글 뱅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이러실 때 약간 두두둑 소리가 옆에서 좀 들렸는데 여러분들 기분 탓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운동은 누구와 함께하냐 언타이틀과 함께합니다. 날개 제품의 품은 파워 레카와 유비스의 만남 꿈의 콜라보 함께 해보셨습니다.
우리 장민호 씨는 잠시 후 3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약간의 호흡곤란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운동은 한 달치 운동도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방송도 지금이 다 된 것 같네요. 물 좀 드시고, 네. 물 좀 드시고 편안하게 이제 즐겨주시면 되고요. 대제붐의 붐붐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 운동 타임 끝나고 민호 씨가 어디 지금 가셨는데 진짜 몸이 많이 아프신 건지. 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 요거 잠깐 흔들었다고. 예예. 예. 네. 아유 지치네요. 네. 쉬시고 오신 거잖아요. 잠깐 쉬고 예. 왔어요. 예. 쉬. 자 DJ붐의 붐붐 파워 3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롯계 신사 우리 장민호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운동 타임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장사슴 씨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김민경 씨가 문자 주셨고요. 네. 형들 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급지게 되게 초싹대시네요. 이영민 씨가 옛날 춤은 좀 이렇게 바운스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고급지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어떻게 거예요. 초싹대느냐에 따라 또 초싹의 또 격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또 고급지게 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예. 고급지게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돌 댄스 죽지 않았어 이명숙 씨. 예, 죽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윤정 씨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수영 못 간 지 오랜데 장민호 씨한테 수영 배우고 싶네요. 제가 지금 실력은 좀 어때요? 뭐 일단 수영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줄지는 않는 실력이니까 몸이 기억하고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뭘 잘하냐면 수영을 빨리 잘 알려줘요. 아 그러니까 완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일단 접영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영까지 네, 들어갑니다. 쪽집게 특강. 예예. 예, 예. 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SBS에 좀 수영장이 있었으면 좀 예 증거 자료라도 수영 배우고 싶으면 진짜 올 여름에 한번 예. 접영 어디서요? 뭐 수영장에서 뭐 어디 밖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 아우 예. 좋습니다. 네네. 어디서요? 우리 깜짝 장민호 씨 생일 날짜 퀴즈 드렸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언제인가요? 정확히 음력 7월 20 28일입니다. 28일. 예, 네. 28일. 녹색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28일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여섯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일단은 문자는 제가 발표합니다. 7454님, 5137님, 7320님, 남정민님, 장영인님, 유현정님. 이렇게 여섯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죠? 예, 안 특별히 지났어요. 올해 생일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우리 그 모임을 네. 팬클럽 모임을 1년에 이제 두 차례를 해요. 네. 제 생일 그리고 카페 생일. 아 진짜요? 그렇게 두 개를 하는데 예. 올해는 조금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우리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 끝까지 예. 정말 대단하시죠. 그분들 네.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네. 요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못 만나 뵈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랑 좀 한번 다시 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최고의 생일 파티.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 올려드리겠고요. 오늘 3부에서는 MH리서치 지금 현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네네. 우리 민호 씨도 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MH리서치 이만호 팀장님이 원래는 출근을 하시는데 네네. 오늘은 장만호 팀장님이 출근을 했어요. 대리라고 할까요? 팀장으로 갑니다. 팀장으로 갑니다. 저희는 그 예. 직원이 별로 없어서. 아 저는 인턴으로 갑시다. 인턴. 예. 인턴 좋네요. 네. 인턴으로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휴가 가셔서. 예, 저는... 지금 직원이 두 명인데 팀장 한 분, 인턴 한 분.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오늘 리얼로. 네. 그러면 우리 장만호 씨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몰래 전화예요. 그래서 와. 리서치 조사를 해야 돼요. 네. 라디오 청취율. 네네네네. 과연 장만호 팀장님이 여러분께 전화를 드리고 리서치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붐붐파워를 얘기할지 네네. 아니면 다른 프로를 얘기할지 사전 전화 없습니다. 네네. 섭외 전화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듣던 중에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셨었나요?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요. 네, 리서치 조사할게요. 여보세요. 이거 많아요. 여보세요. 많아요. 최대한 친절하게 일단 처음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이제 이만호 팀장님이 약간 굵은 목소리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저는 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연구소 MH 리서치의 장만호 인턴입니다. 좋아요. 네네. 자, 첫 번째 네. 전화. 자, 처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들 꼭 붐붐 파워를 부탁드리면서 사전 연습해보는 코너 MH 리서치 리얼로 전화번호 누릅니다. 띠또 띠또 띠따 띠또 뚱. 어 잘하는데요. 님께서 통화 중입니다. 아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시작이. 네. 아니 희한하게 예. 제가 전화를 걸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아니, 역대급으로 전화 안 받으시는 오늘은 분이 오늘은 저, 부담 없이 하세요. 저 왜 이렇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섭외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 일부러 없이. 효과음 아니에요? 어 오늘 민호 씨 아닌데요? 만호 씨인데요. 장만호 인턴. 예, 예 그렇죠. 네. 두 번째 전화. 띠또띠또띠띠. 자 제발. 어 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연구소 MH 리서치의 장만호 인턴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잠시만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요. 30 몇 살이요? 33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청취하는 지역이 어디신지요? 경기도 화성이요. 아, 경기도 화성.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으시면 몇 개만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붐붐 파워하고요. 네. 컬투 자주 네. 즐겨 듣고 있어요. 아유, 스브스 거네요. 둘 다 다. 네. 예, 예, 예. 혹시 그 붐붐 파워를 즐겨 들으신다고 했는데 네. 즐겨 듣는 이유가 혹시 딱 있을까요? 육아하면서 아, 예. 가장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게 네네네네. 너무 신나고 해서 네. 붐붐파워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아, 그 붐씨가 도대체 어떤 네. 매력이 있길래 그런 또 육아의 어떤 그런 지친 일상까지 또 해결을 해주나요? 도대체 이 옆집 오빠 같아서 옆집 오빠랍니다. 예. 네. 리서치 하면서 왜 노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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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라디오를 청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대답해 네. 주시면 저희 이 리서치 회사에서 예, 제가 이 대리 인턴의 입장에서 보너스 상품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붐붐 파워에서 제일 기억나는 코너는 어떤 코너인가요? 이만호 팀장의 리서치요. 와, 아니, 진짜 들으시는 분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임영웅 씨하고요. 장민호 씨. 이번에 트로트, 미스터 트롯 보면서 좀 팬이 됐어요. 아이고, 며칠 진짜. 전에 뭉쳐야 찬다고 봤거든요. 네네네. 안목 뛰어나십니다. 네. 상품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자, 트로트 혹시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저기 고향역 좋아해요. 고향역이요? 네. 조금 불러주시죠. 저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 갑자기 또 듀엣을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만호 팀장님. 저 인턴이 지금 리서치 도중에 지금 노래에 빠져가지고 네. 조사가 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만호 팀장 출근 안 하셨다고. 네네. 좀 급하게 뛰어왔어요. 저 위에 본사에서 지금 빨리 가보라고. 네네. 지금 인턴이 네. 노래 부르고 난리 났다고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청취율 조사 잘 측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이 나서 네. 그만. 네, 노래. 너무 좋아요. 임영웅 씨와 장민호 씨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음성 편지 시스템이 있어요. 누구에게 음성 편지 네. 남기시겠습니까? 장민호. 장민호 씨한테 남길게요. 예. 네. 민호 오빠 너무 잘생긴 얼굴로 꿀 떨어지는 보이스로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MLC 네. 리서치 우리 장만호 인턴이 비록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게 저 덜컹덜컹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왜요? 조금만 흥이 나면 노래가 나옵니다. 아 좋아요? 예예 예, 예. 너무 좋아요. 아. 예. 그 노래 그대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게 잠시 후에 오신 김에 우리 또 노래 선물 좀 부탁을 그 영광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죠. 아. 에, 저를 이제 미스터 트롯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네. 제 노래 중에 남자는 말합니다. 아, 그 노래 네네. 24분 20초에 정확히 틀어드릴 테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한 라디오예요. 예, 예, 예.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수염을 좀 기르시지 않았어요? 길렀죠. 저는 뭐 약간 왁싱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는 면도로 하는데 오. 저는 그때 그 나이 때 수염을 기르고 좀 어떤 마초적으로 하고 다니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멋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또 비슷해요. 저도 네. 레카 끝나고 네. 수염을 이렇게 길렀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그때는 왜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 아니 물론 수염이 길러서 멋있는 분들 많죠. 근데 아... 저는 수염을 기르면 아주 못 써요.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네, 네. 저게 털 떨어진다고 빨리 잘라라고 그랬는데 네. 여하튼 저도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 또 공통점이 있네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매일 면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 그리고 조금 머리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조금 단정하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어떤 걸 딱 거치면 되냐면요. 네. 집에서 딱 밖으로 나갈 때 저희 어머니 시야에 거슬리면 그거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딱 봤을 때 현관에서 예, 예, 예. 잠깐만 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저분하다 싶으면 그건 분명히 어디가 분명히 안 좋고 지저분하다는 뜻이죠. 털 길렀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염을 한번 잘 때 밀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예. 밑을 밀었으면 그래도 다니는데 위를 밀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검정 접시처럼 얼마나 예, 예. 얼마나 어머니가 싫었으면 네. 자는데 장민호 씨 자는데 어머니가 수염을 밀었다. 예, 예,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어싱도 하고 간 당일날 빼가지고 일어났는데 막혀가지고 다시 꽂을 수가 없었어요. 예. 좋습니다. 어머니의 네. 딱 깔끔한 그 느낌 그대로 오늘 오셨고 자 이제 노래 선물 해주셔야 되는데요. 민호 씨 네. 요 노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원래는 느린 노래인데요 네. 신나게 빠르게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네요.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Say one, two, three, go. 여행 갑시다. Go, go. 여차여. 아 좋다. 하나뿐이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평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있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민호와 함께 떠나는 열차 지금 사랑을 싣고 출발합니다.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자 오늘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거기에 오늘 특별히 미노미노가 특별한 또 라이브 노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좋죠.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같이 커피 한잔 따라드릴까요? 잠시만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콜롬비아산이거든요. 요걸로 아 뜨거 아 뜨거 조심. 나오네요. 괜히 입으로 했어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지. 네. 미안해요. 예. 미안해. 앞으로는 언제를 좀 줘요. 두 잔. 예. 투샷. 투샷. 오 투샷.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 뜨거운 걸 제가 또 손으로 받았네요. 자 오늘 분다방 사연의 주인공은요. 김현정 씨가 사연을 주셨습니다. 붐디 반가워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출산 후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이직 공부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 매일 도서관에서 3, 4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아이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왜 안 와? 보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 발령기?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이 악물고 공부를 했고 3번의 실패 끝에 3년 만에 드디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공고를 보고 너무 신나서 아이를 안고 돌고래 고음으로 소리를 질렀네요. 붐디 고된 도전 끝에 달달한 열매를 얻은 저 좀 진하게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한마디 전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구나. 엄마, 예. 사랑하는 딸 하윤이 그리고 멋진 신랑 이승현 씨 앞으로 더 멋진 엄마 그리고 아내가 될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실패가 있어도 이렇게 달려가고 그러니까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네 맞아요 이런 열정에서 합격이라는 정말 달달한 열매를 얻은 네. 현정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호 씨도 축하 인사 한번 저는 예. 이런 상황을 네. 이렇게 사연까지 해서 보내줬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찐 사랑이죠 이게. 네. 예, 예. 우리 그 현정 씨에게는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겠고 저희 둘이 또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사랑을 할 거야 노래 네. 불러드립니다. 네.
the beat. Give me a second. Take it.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이라고요? 이제 와서 본격적인 분광 박사, 분광 박사에 달릴게요. 예, 죄송한데 오늘 몇 부까지 있어요? 하! 자 6부 시작됐습니다. 6부 먼저 가실까요? Let's go. 기운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걸. 자, come on, 다시.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없는 거죠? 자, 7부 갑니다. 7부. 요 DJ, 요 DJ. 요 DJ, 요 DJ. 더운 없다고 무시하지 마. 사람들 아무도 몰라. 더운 있다고 의심하지 마. 무슨 맞을지 몰라. 세상만 사나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Come on! 신나게 가.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자 드디어 역전, 역전입니다. 난 가난한 남자. 헐헐헐헐헐 리믹스. 헐헐헐헐헐 아니 행복한 남자.
주눅 들지 마. 실패 성공의 어머니 돈 있다고 잘난 채 말아. 내일은 아무도 몰라.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이제 준비됐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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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가자.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Yo DJ, Yo DJ. 난 가난한 남자. Yeah. 세화 세화. 세화 세화. 가난한 남자. 자, 이제 9부가 시작이 됐고요. 분분 파워 본격적으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레전드 장민호 씨를 또 좋아해 주는 선배님 김연자 선배님이 입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층, 2층, 3층 같이 불러주세요. 민호 씨도 3층에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마음을 잃으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오늘 분분 파워 장민호 씨 오늘 분분 파워 함께 하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끝 인사하는 거야?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네. 우리 또 제가 최애하는 붐씨와 함께 좋은 네.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물론 체력은 좀 딸렸지만 네.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최고의 가수 민호 씨와 함께 합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Let's get it. 필수 선택. 무릎 이별의 거품이 뚫려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안 됐어.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자, 이제 마지막 소리를 장착해 주시고요.
여러분 손머리 위로 준비됐습니까? 장민호 씨 준비됐어? 좋다! 이거예요! 아모르 파티 장민호 파티예요! 땡큐! 자 이제 11부 장민호 씨 오늘 네 아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왜 청취율을 탑을 달리는지 알겠네요. 진짜 너무 즐겁고요. 네. 앞으로 제가 찾아서 자주 나와도 될 만한 아 무조건 아주 진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네. 방송이었고요. 이 올라오는 그 문자 댓글들이 네. 너무너무 즐겁다고 해주셔서 나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 씨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남은 씨의 현정 씨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메리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11부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투미노쇼 다음을 다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음악은 한 번의 여행이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